네, 이번엔 퀘플 볼 문제는요, 우리 2020년 6월 모평 과연 16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gx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겠대요. fx가 그냥 미분 가능하다, 뭐 연속이다, 이런 조건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g 프라임 파이의 값이 2의 파이 제곱 곱하기 g 파이, 자, 이렇게 주어졌었을 때 f 파이분의 f 프라임 파이 값을 구해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힌트를 좀 보여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f파이분의 f'파이. 근데 실제로 얘도 g파이를 넘기게 된다면 g파이분의 g'파이 값, 걔가 지금 얼마다? 2의 파이 제곱이다. 요런 애들에 지금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죠? 얘는 우리 마치 fx분의 f'x? 얘는 모를 미분한 식이었었다. 요 식은 lnfx를 미분했었을 때 등장하는 식이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ln이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의 출발 방향은 뭐가 될 거냐면은 ln이 좀 등장을 했으면 좋겠어. 그 상태에서 뭔가 미분을 해주면 좋은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 뭐를 해줄까 봤더니 그냥 여기다가 이제 ln을 한번 씌워보자고요. 그럼 이제 ln gx 이런 애들도 지금 나오겠죠? 그게 미분한 식이. 그래서 ln을 씌워주게 된다면 우리가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ln gx라는 값은요, 우리 얘네들 분모 분자 어떻게 할수 있어? 빼기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ln의 fx cosine x 그다음에 마이너스 ln의 2의 x제곱 요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ln의 양변에다가 똑같이 취해줬어요. 그럼 조금 더 식을 정리를 해주면 진수끼리의 곱은 역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우리 더하기로 또 분리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얘는 x 앞으로 보내버리면은 x 곱하기 ln 2가 되는 거니까 ln 2는 그냥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또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ln gx가 ln fx 우리가 지금 아까 또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식이 등장을 했네요. 얘를 뭐를 해주면 양변을 미분을 시켜주자. 좋습니다. 갑니다. 얘를 미분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원했었던 얘가 지금보다 gx분의 g'x 이렇게 이제 지금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ln fx 역시 fx분의 f'. x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ln 코사인 x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얘는 이제 미분해주게 되면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 미분한 거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등장을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x는 그냥 빼기 1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겠네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문제의 힌트를 뭐로 줬냐면 g파이분의 g'파이를 알고 있고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f파이분의 f'파이예요. x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되겠구나. x에다가 파이만 갖다 집어넣어주면 끝나겠네요. 그쵸? 그 문제 조건에 의해서 g5분의 g'파이는 아까 얼마였었다? 걔가 바로 2의 파이 제곱이었었다. 그래서 얘는 2의 파이 제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얘죠. f5분의 이거 f5분의 f'파이.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었었고 파이 갖다 넣어주면은 얘는 사인 파이는 그냥 0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얘는 그냥 0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빼기 1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정답 f파이분의 f'파이는 얼마가 되겠구나. 얘는 2의 파이 제곱 플러스 1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